혈소판을 증가시키는 식품 7가지. 혈소판을 증가시키는 식품 7가지, 혈소판과 관련해서는 물론 의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만 혈소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되는 식품이 있어 이런 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좋다. 배구 공유하기. 혈소판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작은 세포 조각이다. 혈전을 만들어 상처를 지유하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게 혈소판의 역할이다.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되며 손상된 혈관을 치료할 수 있어 부상당했을 때 혈액이 심하게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또 내부에 과립제라고 불리는 작은 주머니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혈소판을 손상 부위로 끌어 당겨 혈소판 뚜껑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일반적으로 출혈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혈액 속의 혈소판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무엇이다. 혈소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생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만성 혈액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 손실의 위험도 커진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혈중 농도를 조절해주는데 도움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음식이 혈소판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이 글을 잘 읽어보자. 1. 호박씨를 포함한 호박에는 혈소판 형성에 도움되는 아미노산, 필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꾸준히 먹으면 세포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분인 단백질과 비타민 A를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호박은 활성산소, 독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2. 감귤류, 과일. 감귤류, 과일은 적당히 먹으면 혈액 건강을 향상시켜준다. 혈액의 혈소판을 증가시켜주는 영양분인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흡수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항체 생성을 증가시키고 세포 손상 위험을 감소시킨다. 인디안 구스베리. 인디안 구스베리는 이국적인 과일로 이 과일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과일에는 혈액과 면역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 무엇보다 비타민 A와 C가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몸을 보호해주는 혈소판 생성에 도움된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준다. 또 혈구 감소로 인한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줄여준다. 4. 알로에 주스. 알로에 주스는 여러가지 약용으로 사용된다. 수세기 동안 건강에 활용해왔다. 알로에에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세포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데 좋다.
알로에 영양분은 혈소판을 강화시키는데 도움되는 독소 및 감염성 약제의 부작용을 억제시켜준다. 혈액이 묽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음식물의 영양분이 혈관 손상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시금치는 정말 여러모로 몸에 좋은 녹색 채소 중 하나이다. 비타민 K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부상으로 인한 출혈을 막는 혈소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천연 시금치 주스는 미세세포 형성을 상당히 증가시키며 혈관을 통해 혈액이 흘러가는 것이 최적화된다. 6. 파파야 와이프는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치료에 도움된다. 파파야 주스와 차는 혈액세포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된다. 또 이것은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 혈액 상태를 기적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파파야를 먹으면 혈소판 형성에 도움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비트뿌리는 항산화 성분 덩어리이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해 혈소판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 A, C, K,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혈액을 정화하고 혈관 악화를 감소시키는데 도움된다.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혈액 및 순환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혈소판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소개한 음식을 먹으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된다. 의사의 감독하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